예, 오늘은 지금 제3과 21세기 문화에서 쓰기 쪽으로 공부를 하겠습니다. 몇 가지 그 표현법을 좀 익혀 보겠습니다. 먼저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 당위성.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입니다. 당위성이란 말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땅하다, 옳다, 그런 말입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표현이 뭐뭐뭐뭐 하기 마련이다. 마련이란 말은 이제 그 명사도 있고 의존 명사도 있는데 그 명사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준비하는 것을 말해요. 집을 사려면 돈을 마련해야 한다, 준비해야 한다, 마련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은 이제 명사적인 의미고, 뭐뭐 하기 마련이다, 뭐뭐 하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에는 의존 명사로서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보면,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기 마련이다. 겨울이 아무리 추워도 봄은 오기 마련이다. 한국에는 사계절이 있는데 이 사계절이 한 번도 그 어그러진 적이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로는. 예. 그러니까 겨울 다음에는 봄이 오죠.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죠. 여름 다음에는 가을이 오죠. 가을 다음에는 겨울이 옵니다. 다시 또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옵니다. 이제 이게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자연의 법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거를 바꾸거나 폐지하거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의 법칙은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은 오기 마련이다. 그런 말도 되겠죠? 예, 밤이 아무리 어두워도 아침은 오기 마련이다. 자연의 법칙이니까. 그런데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하기 마련이다. 이거 가능할까요? 많이 대부분의 학생들이 입학하면 졸업을 하지만 이건 사람이 만든 제도거든요. 사람이 만든 제도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옳은 말이 아니겠죠. 대학에 입학하면 졸업하기 마련이다. 그건 옳은 말은 아닙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니까,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그러나 이제 자연의 법칙 같은 것은 늘 그렇게, 당연히 그렇게 일어난다. 그러면 뭐뭐 하기 마련이다. 그 다음에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뭐 하지 않다. 부정이죠. 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또 부정이죠. 이런 경우를 이제 더블 네게이션, 이중부정이라고 그래요. 이중부정.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이기도 해요. 긍정, 부정.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긍정과 부정. 그런데 부정을 두번 하면은 부정이 강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긍정이 되는 것이에요. 여기 예를 들어서 수영할 때 수영 모자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수영 모자를 쓰라는 말이에요. 쓰지 말라는 말이에요. 쓰라는 말이죠. 예, 수영 모자를 쓰라는 말입니다. 왜 써야 하나요? 바다에서 수영할 때는 수영 모자를 안 써도 되는데, 그 개인 풀장, 뭐 아파트에 있는 풀장 이런 데서 실내 수영장 이런 데서 수영할 때는 가급적이면 수영 모자를 캡을 쓰라고 그러죠. 왜 그러냐면 이제 머리카락이 그냥 물에 이렇게 떠다닐 수가 있어요. 그럼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을 끼칠 수 있으니까 수영 모자를 꼭 쓰세요. 그런데 그 말을 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이중 부정으로도 얘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게 또 강한 긍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이 수밖에 할때 수는 우리가 앞에서 배웠죠. 의존명사. 의존명사여서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그걸 말해요. 그러니까 앞에 뭐뭐 하기 마련이다. 그런 것은 어떤 자연의 법칙 같은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것은 강하게 무언가를 주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어떻게 할수 없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이걸 하려고 했는데 그거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의존명사 수는 어떤 일을 할 만한 능력이나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여기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날 가능성. 그런 걸 말하죠. 근데 수밖에 없다. 뭐뭐밖에 없다. 그 말은,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그 말은, 그걸 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예문을 보면, 보고 싶은 영화의 표가 매진돼서, 매진은 그 표가 다 팔려서 남아있지 않다. 그런 뜻입니다. 매진. 예. 다른 영화를 볼 수밖에 없었다. 다른 영화를 봤다. 뭐 그런 뜻이죠. 예. 이제 저 위에 거하고는 이제 어떤 점에서 다르냐 하면 어조가 달라요. 어조가. 뭐뭐 하기 마련이다.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돼. 이건 좀 강한 어조. 강하게 주장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 어조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이제 네 번째는 뭐뭐 하는 게 당연하다. 여기 는 게는 겉이, 겉이라고 하는 말의 준말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당연하다. 이 당위성을 나타내는 말, 당연. 당연이란 말, 한자 말인데, 우리 앞에서 한번 나왔어요.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이것도 어조가 좀센 편이죠. 당연하다.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시험에 떨어지는 게 당연하다. 당연한 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위성을 나타내는 표현 몇 가지를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이제 이걸 한번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뭐 하기 마련이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과가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과 그에 대한 당연한 결과를 연결하고 문장을 완성하십시오. 그래서 여기 이제 그이 왼쪽에 나타난 써놓은 것들이 5번까지 써놓은 것들이 상황이고 오른쪽에 써놓은 것들은 이런 상황으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서술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내용을 잘 보아서 아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연결해 보라는 것입니다. 이제 첫 번째 예를 들어서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에 가입해서 활동하면 인간 관계가 다양해지기 마련이다. 동호회, 그 same user group 뭐 이렇게 그 영어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취미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이는 걸 동호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주말에 자전거 타기 뭐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요. 모임을 가져요.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활동을 하는 걸 동호회 그러는데, 그걸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에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인터넷 동호회. 근데 이제 그런 꼭그 같은 뭐 취미나 이런 거 아니더라도 가령 뭐 같은 학교를 졸업했다든지 또 같은 지역에 산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회원으로 활동을 하는 것. 그거 이제 인터넷 카페라고 하는 거죠. 인터넷 카페 등에 가입해서 가입한다는 거는 이제 멤버가 된다는 거죠. 회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활동하면 인간관계가 다양해지기 마련이다. 인간관계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관계를 말하는데,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첫 번째로 가지는 관계는 뭐예요?
인간관계 중에서 가족관계 이런 거죠. 그렇죠? 예, 가족관계가 있는데 이제 저런 걸 가입해서 활동하다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가족이 아닌 사람들하고도 어떤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뭐 우리 집에 아들 하나는 그 야구를 좋아해가지고 야구 아시나요? 야구, 베이스볼. 미국, 일본, 한국, 뭐 대만, 뭐 이런 데서 주로 하는데 그 아마추어로 하는 사람들끼리 새벽에 모여서 연습을 하고 시합을 하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가 거기 가서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많이 가지게 됐어요. 그러니까 전혀 그 모르던 사람들끼리 좀 멀리 사는 사람들, 뭐 다양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관계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전문적인 말로 하자면 사회성, 어떤 사람이 가지는 사회에 대한 태도 이런 걸 사회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사회성이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도 쉽게 말을 걸 수가 있어. 이런 그 능력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인간관계도 다양해지고 어떤 성격의 변화 발전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러니까 상황은 인터넷 동호회나 카페 등에 가입해서 활동하는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는 결과 인간관계가 다양해지다. 근데 그것을 끝에 뭐뭐하기 마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여러분, 나머지 걸 여러분들이 한번 해볼게요. 자, 2번이죠. 레타이 큐펑. 네, 해보세요. 이번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되면 사이버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네, 이 말의 뜻은 알수 있어요? 해킹, 개인정보, 유출, 사이버 범죄. 알아요? 예. 해킹은 뭐죠? 해킹은, 남의 인터넷 계정을 비밀번호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뚫고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면은 내 개인정보가 있어요. 내가 회원 가입할 때, 내 주소도 쓰고, 나이도, 생년월일도 쓰고, 그런단 말이죠. 그게 유출되다. 유출되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런 저수지 같은 데서 물이 넘치는 걸 유출이라고 그래요. 물이 새는 거. 그걸 유출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유출이라는 말은 원래부터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던 말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부터 그렇게 좋은 뜻으로 쓰이던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건 아주 안 좋은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예. 그러면 상황 끝에는 면을 붙이죠. 사이버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사이버 범죄는 사이버는 우리가 이제 인터넷에서 하고 있는 모든 활동은 실제로 우리가 가서 활동하는 게 아니라 진짜 공간이 아니고 가짜 공간이죠. 가짜 공간. 임시 있는 공간. 그걸 이제 인터넷으로 만들어진 임시적인 공간을 사이버 공간 그렇게 얘기해. 사이버. 뭐 사이버란 말이 이제 사이버 인간, 사이보그 뭐 이런 식으로 사이버란 말이 붙어서 다른 말들도 생기거든요. 근데 사이버 범죄. 범죄로 이어지기 마련이다. 그래 자기 비밀번호를 잘 관리를 해야죠. 여러분 자기 비밀번호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관리를 열심히 하다 보니 내가 가입한 그 여러 그 포털도 있고 뭐 프로그램도 있고 한데 이걸 같이 할수 없어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이 번호를 저기 잊어버리는 경우가 생겼어요. 어제 강의는 좀 그래서 좀 늦게 시작을 했어요. 네, 좀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이제 자, 3번. 나 응어 후엔. 네. 네, 해보세요. 한번은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기 마련이다. 예, 자주 만나면 가까워지기 마련이다. 그렇죠? 내가 여러분하고 지금 다섯 번째 만나든가 그렇게 할 텐데 가까워졌나요? 가까워졌어요? 근데 이제 사이버 공간에서 지금 만나고 있어서 게다가 지금
나는 여러분들한테 내 영상을 그대로 보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다 영상을 꺼놓고 있으니까 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잘 모르겠고, 지금 내 강의를 재미있게 듣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요. 여러분의 반응도 잘볼 수가 없고, 근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루속히 좀 만나면 좋겠는데, 언제 만나게 될지 잘 모르겠네. 여러분들이, 여러분 학과에, 학부장님 또 학과장님 뭐 푸엉마이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하세요. 빨리 좀 우리 김병선 교수 좀 빨리 좀 보자 볼수 있게 해달라고. 예. 그러면 이제 가까워지기죠. 가까워지죠. 예.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남자와 여자가 자주 만나더라. 자주 만나요. 자주 만나면 저 사람들이 서로 좋아하나 보다. 가까워졌구나. 저 사람들이 서로 연애를 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겠죠. 예. 그래서 자주 만나면 가까워진다. 지기 마련이다. 예. 그 다음에 노안 후의 아인. 네. 예. 잘못을 저지르면 언제 가는 벌을 받기 마련이다. 네. 잘못을 저지르면 언젠가는 벌을 받기 마련이다. 예. 잘했습니다. 그 다음에 손티탄 응안. 예. 인간 관계에서 정신적 소요가 없어지면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만남이 되기 마련이다. 예. 정신적이 아니고 정서적. 한번 읽어보세요. 정서적. 정서적. 예. 정신적하고 좀 다르죠. 정서적이란 말은. 그 정서적이란 말은 정서.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것.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뜻이에요. 정서적이란 말은. 우리 지난번에 이제 접미사 적에 대해서 잠시 봤죠. 화, 적 이런 것들. 근데 정서라는 건 뭐냐 하면 사람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 혹은 그것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 감정. 그러니까 이성적인 생각이 아니고 감정적인 생각. 감정이라는 건 뭐예요? 기쁘고, 슬프고, 기분이 좋고, 기분이 나빠지고.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정서적이다 그러면 좀 긍정적인 걸 얘기를 해요. 기쁜 것, 다른 사람을 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무엇을 보고 어떤 좋은 꽃이나 물건을 보고 이걸 좋아하고 즐기는 마음, 이런 게다 정서적입니다. 그런 정서가 없으면 특히 예술이 나오기가 힘들죠. 예술은 이 정서에 근거를 하고 있고 사람의 정서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예, 여러분들이 아주 높은 산에 올라가서 큰이 산이 높은 데 올라가서 이 산을 쭉 이렇게 바라보면 어떤 느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게 정서란 말이에요, 정서. 이제 그런 것이 있을 때 문학 작품이나 예술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시를 하나 짓고 싶고,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싶고, 어떤 사람은 그걸 그림으로 그리고 싶어지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다 그런 예술 활동이 정서에 근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정서가 인간에게 그런 정서가 없다. 그러면 형식적이고 사무적인 만남이 된다. 되기 마련이다. 형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만날 뿐이지, 어떤 깊이 있는 관계가 아니다. 사무적이다. 그러면 사무실에서의 관계 정도란 말. 사무실에서 이런 정서적인 요소로 사무 보는 사람들끼리, 직원들끼리 그런 정서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관계냐면, 일을 하는 그냥 업무적인 관계, 사무적인 관계예요. 거기에는 뭐 정서가 그렇게 꼭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정서가 있을 필요도 없고. 정서가 들어가면 오히려 잘못될 수도 있고. 그걸 이제 사무적인 만남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뭐뭐 하기 마련이다. 우리 공부했고요. 두 번째 표현인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 당위성 얘기하는 건데, 다음은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와 필요한 조건을 나타내는 문장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강조한 문장으로 바꿔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현실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인터넷에서도 지켜야 한다.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하는 의무는 뭐냐면 현실 공간에서 예절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 인터넷에서는 어떠냐? 인터넷에서도 지켜야 한다. 그런 거죠. 근데 그거를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장의 형태로 바꿔보면 현실 공간에서 지켜야 하는 예절을 인터넷에서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바꿔보라는 것입니다. 자, 예절, 인터넷 예절. 사람들이 이 현실 생활, 실제 사회 생활에서 가지는 사람들 사이 어떤 관계에서 차리는 태도나 어떤 격식 그런 걸 예절이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뭐, 여러분도 그런 예절 교육을 많이 받으셨겠죠. 어른들 만나면 뭐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를 한다든지, 예, 공손해라. 뭐 그런 것들. 그런데 인터넷에서도 그래 해야 되는데, 인터넷은 가상 공간이라서 직접 이렇게 얼굴을 맞대고 하질 않고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나를 감추고 하거든요. 나를 감추고. 그러니까 인터넷에 어디 그 카페에 가입을 할때내 진짜 이름으로 가입을 하면서 실제 사용할 때는 가짜 이름, 별명,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를 몰라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행동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것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여기서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좀 나오니까. 황 트윗 아인 했던가요? 황 트윗 아인 했던가요? Long time not 네, 제가 있습니다. 해보세요. 2번, 외국에 가려면 여권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문장을 바꾸면, 외국어 가려면 여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네,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전부 그 위에는 뭐뭐 해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이중부정으로 바꿔서 더 강조하는 그런 문체적인 차이죠. 문체, 스타일의 차이죠. 외국에 가려면 여권을 만들지 않으면 안 된다. 네, 잘했습니다. 팜티 옌 콰. 네. 해보세요. 네. 인터넷에서의 비판과 유추는 퇴관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를 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실명제라고 하는 것은 가령 여러분들이 그뭐 유튜브 영상을 보고 밑에다가 그 리플라이 댓글 한국에서는 댓글이라고 그러는데 그걸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가령 뭐 누가 노래를 부르는 영상을 보았어요. 그러면 밑에다가 아, 노래가 너무 좋아요. 잘 부르시네요. 내가 감동했어요. 이렇게 좋은 말을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 않은데, 뭐, 실제로 노래를 잘못 부른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공연히 그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글을 쓰는 거예요. 그걸 노래라고 했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막, 이제 그 비방하는 거죠, 그게. 그 다음에 욕을 하는 거예요. 이게 나, 이렇게 XXX, 막, 이런 식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왜 그렇게 되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신을 감추고 있기 때문에 닉네임으로 쓰니까 얼굴도 뭐 자기 얼굴 이렇게 보이기도 할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아바타로 바꾸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실명제 인터넷에서는 꼭 자기 진짜 이름으로 해야 한다. 뭐 실명제를 한다고 해서 다 해결이 되는 문제는 아니겠지만.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워티 응옥 린 네. 여보세요. 네. 고통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고통 지서를 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런데 교통 사고인데 고통 사고로 지금 계속해요. 교 해보세요. 교통. 교통. 네. 조금 천천히 하면 되죠. 교. 네? 교통 사고를 줄이려면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교통 질서를 잘 지켜야만 한다.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죠? 예. 그다음에 마이홍농. 네. 5번.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면 유해한 정보와 유익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을 가지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 이제 유해한 정보와 유익한 정보 그랬는데 유해하다는 건 뭘까요? 유해하다. 뭐가 무슨 글자가 다르냐면 해, 익 이렇게 다르죠. 예, 해는 손해를 본다는 거, 나쁘다는 것이고 익은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익 그런 말 경제할 때 배웠잖아요. 이익. 좋다는 겁니다. 도움이 된다는 뜻입니다. 더 한다는 뜻이니까. 해는 나쁘다는 뜻입니다. 해롭다. 근데 인터넷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건 너무 좋은 일인데 요즘에 보면 정보가 너무 많아. 한번 뭘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나와. 여러분이 한국에서 한국 사이트에서 김병선 이렇게 쳐보면요. 김병선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내 이름이 그렇게 흔한 이름은 아닌데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럼 거기 보면 뭐 배구 선수도 있고 뭐 무슨 개그맨도 있고 무슨 옛날에는 또 뭐 무슨 목사님도 있고 뭐 선교사도 있고 뭐 교수도 있고 뭐 교수 중에도 무슨 영문과 교수도 있고 무슨 농업 무슨 교수도 있고 많아요. 나도 한번 찾아봤더니 그런데 그 중에서 이 국문학하는 김병선 교수가 어떤 교수냐 이렇게 찾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예. 그때는 판단력을 가져야 한다. 그건 뭐 유익하고 유해하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정말 나한테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으려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검색의 어떤 기술을 가져야 한다 그런 얘기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뭐일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나 가능성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여지 없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를 강조한 문장으로 바꿔보십시오. 아파트 평수가 작으니 방도 작다. 평수. 이 평수라면 평의 숫자를 말하죠. 평의 값을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표준적으로는 제곱미터를 쓰도록 되어 있어요. 뭐 3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이렇게 제곱미터를 쓰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는 평이라는 단위로 그거를 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이 평이라는 단어가 아직도 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파트의 실내 내부 크기를 얘기할 때 아파트 평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30평 아파트이면 100제곱미터입니다. 100제곱미터. 30평 아파트이면 방이 대개 3개 정도 있고 100제곱미터.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는 내가 호찌민의 부동산도 유튜브를 많이 좀 봤는데 이제 내가 호찌민 시에 가게 되면 어떤 데서 살아야 되느냐 또 월세가 얼마나 되느냐 이런 걸 알기 위해서 봤더니 호찌민 시에서는 제곱미터 그렇죠? 제곱미터로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3.3으로 나누면 한국에서 말하는 흔히 말하는 평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그 부동산 애플리케이션을 보면 아파트 크기를 나타낼 때 버튼을 한번 누르면 평수로 나오고 버튼을 한번 누르면 제곱미터로 나오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서류에서는 다 제곱미터로 그렇게 표시를 합니다. 아파트 평수가 작으니 방도 작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그렇게 된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근데 뭐 이런 경우는 있겠죠. 아파트 평수가 작지만 방은 크게 되어 있다. 그러면 뭐 이제 이를테면 주방이
주방이나 거실이 없다든지 아주 작게 되면은 방을 크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자, 2번 뎁 하누 담. 네. 핵전쟁이 일어나면 지구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 네, 핵전쟁은 그 애토믹 워 그런 거죠. 핵무기로 전쟁을 하는 거죠. 예, 요즘에 이제 저쪽 우크라이나 쪽에 전쟁하고 있는데 그 러시아 쪽에서 핵무기를 쓰겠다고 가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너무 저 위험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핵무기가 워낙에 그 폭발력이 강하고 끼치는 피해가 크기 때문에 한쪽에서 그걸 쓰고 또 다른 쪽에서 그걸 쓰면 그러다 보면 지구가 멸망한다는 거죠. 예. 멸망할 수밖에 다른 선택이 없다. 그러니까 써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자, 그다음에 하킴 안. 네. 모두 바쁘니까 내가 공항에 마중하러 나갈 수밖에 없다. 아마 어디 그 여행사 사무실이든지 아니면 이제 회사 사무실에서 자기 직원이 오든지 이제 손님이 한국에서 왔어요. 그러면 이제 공항에 마중 나가는 거죠. 마중 나가는 거. 이제 다 대부분 이제 차로 마중하니까 뭐 공항 라이드 그렇게 영어로도 얘기합니다. 근데 같은 사무실에서 누가 나갈까 그랬는데 다 바빠요. 오늘 다른 일들이 있어. 나만 바쁘지 않아. 그래서 내가 공항에 그 손님을 마중하러 나간다. 할 수밖에 없다. 응웬티 아이 두 유엔. 응웬티 아이 유엔. 전티엔 헨. 네. 네. 해보세요. 머리 바쁘니까 내가 그 금방 했잖아요. 에이, 수업에 집중하세요. 루안 응옥 옌린. 네. 그렇게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시험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아,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시험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시험에서 떨어진다는 말은 이제 그 시험에도 이제 몇 가지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는 시험 같으면 이제 지금 학기 중에 보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뭐 이런 것은 떨어지고 붙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데 입학 시험, 무슨 회사에 들어가는 입사 시험 이런 것은 떨어질 수가 있죠. 떨어져요. 붙지 않고 떨어져요. 반대말은 붙는다, 떨어진다. 여러분 다 시험에 붙어서 이 호치민 대학에 입학을 한 것입니다. 예, 그렇게 시험 공부를 안 하면 시험에서 떨어진다. 자, 그 다음에 팜황남. 딘판꽝농. 딘판꽝농. 응웬 누퀸. 네. 네, 해보세요.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때 보안 시스템이 허술하면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 네, 인터넷 뱅킹 뭐 여러분도 하시죠? 인터넷 뱅킹. 은행 업무를 인터넷으로 보는 것이죠. 보안 시스템. 그러니까 해킹 같은 걸 당하지 않도록 만든 시스템을 말하는 거죠. 허술하다. 허술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단하게 이렇게 방비를 잘하지 않은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문을 집에 문을 닫아놨는데 열쇠를 잠그지 않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게 허술한 거죠. 허술한 거. 정보가 유출될 수밖에 없다. 유출 아까 설명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휘 공부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휘 공부. 인터넷의 기능을 설명하는 글에서 자주 사용하는 어휘에 대해서 알아보십시오. 뭐
그때그때 내가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쭉 정리만 해볼게요. 정보, information. 이, 그, 인터넷과 관련된, 이 정보통신과 관련된 어휘들은, 한국에서도 그렇게 오래된, 어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수입이 되고, 이제 컴퓨터 운영체계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가 설치가 되고, 인터넷이 이렇게 형성이 된 이후부터 많이 사용해서 오늘날에는 이런 말들이 아주 그 일상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중요한 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어온 지 그 얼마 안 되는 말들은 외국어가 한국에 이렇게 들어올 때 여러분 뭐 외국어 여러분 나라에도 들어가죠. 인터넷 아마 인터넷 그렇게 쓸 텐데 그 외국어 그대로 쓰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자기네 나라 말로 바꾸어서 쓰는 경우가 있고 그래요. 그 뜻글자로 쓰는 나라들은 뜻글자로 쓰는 나라 가장 대표적인 데가 이제 중국이죠. 한자. 한자를 쓰는 나라. 그런 데서는 자기들 그 뜻을 나타내는 자기들 말을 따로 만들어요.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말 컴퓨터. 이거를 한국에서도 그냥 지금 다 물론 한때는 뭐 전자 계산기 그렇게도 썼습니다만 지금 다 컴퓨터라고 그래요. 일본에서도 컴퓨터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국에서는 컴퓨터란 말을 안 쓰죠. 뭐라고 써요? 전뇌. 전자식으로 된 이 브레인, 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 의미가 통하죠. 의미는 통하지만 컴퓨터란 말을 자기식으로 바꾼 거죠. 근데 한국에는 이렇게 이 음성 문자이기 때문에 외국어를 한국어로 기록하기가 좀 편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래어 그대로 갖다 쓰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제 이거 이제 그게 이제 우리 한국어 한국의 고유어나 한국에 있는 말로 바꾸어서 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를 이제 순화 작업이라고 하는데 순화 작업은 조금 시간이 이루어져야 일어나거나 또 지금으로 봐서는 거의 이제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외래어가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그게 다 시장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메일도 전자 우편 한국에서 그렇게도 얘기하는데 이메일이라고 많이 쓰죠. 채팅 아시죠? 채팅. 채팅은 한국어로는 지금 다른 말이 없는 것 같아요. 게임. 아바타. 요 아바타 여기 이제 제가 아바타는 영화에 나오는 그 인물이잖아요. 예. 사람 대신으로 어떤 사람 대신해서 표현하는 걸 말하죠. 통신 언어. 화상 통신은 통신하는 사람들끼리 카메라를 켜고 통신하는 걸 화상통신이라고 하죠. 요새 뭐 핸드폰에서도 화상통신이 다 됩니다. 재택근무. 회사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근무하는 걸 말하죠. 집에서 근무하는 거. 원격 진료. 의사한테 진료를 받으려면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에 뭐 갈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의사가 아주 멀리 있거나 그럴 때 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을 해서 진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기계를 어디다 갖다 대면 내 몸의 상태를 그 의사가 컴퓨터로 보면서 나에게 진단을 하고 내 병을 진단을 하고 나에게 맞는 처방을 내려주고 해킹했죠. 욕설, 비방, 사이버 범죄, 사이버 폭력, 스팸 메일은 뭐 잘 아시죠. 내가 뭐 가입했거나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메일을 막 많이 보내는 거 있죠. 무슨 뭐 무슨 프로모션 뭐 상품을 막 소개하는 걸 막 보낸다든지 또 나쁜 의도로 보내는 메일들이 막 쏟아질 때 그걸 스팸 메일이라고 그러죠. 유해 정보, 유해하다 얘기했죠. 가상 공간, 사이버 얘기했습니다. 유출하다, 표현하다, 보장되다, 중독돼. 중독도 나쁜 말이죠. 중독. 난무하다. 난무하다는 것은 난무라는 말 자체는 어지럽게 춤을 춰. 막 춤을 막 이렇게 저렇게 그 어떤 멋진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막 춤을 추는 걸 난무라고 그러는데 이 난무하다라는 말은 아무렇게나 막 그 어떤 현상이 이루어질 때 그 난무하다. 단절되다, 끊어지다, 공유하다, 서로 나누다 그걸 말합니다. 자, 다음 단어를 사용하여 문장을 만들어 보십시오. 여기는 이제 보니까 단어를 충분히 쓰지 않고
좀 자기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좀 발휘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아바타, 자신 표현하다. 요네 가지 말로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 이거죠. 인터넷 상에서 아바타는 자신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사용된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익명성 악용 욕설과 비방 난무하다. 이걸 한번 해볼까요? 팜도안 랴 유엔. 네, 선생님. 네, 한번 해보시죠. 이번 말 맞아요? 예. 인터넷 익명성상에서 악명은 욕설과 비방을 난무할 수 있다. 요즘에 뭐 요즘 인터넷에서는 그 익명성을 악용하여 욕설과 비방이 난무하다 뭐 그렇게 해도 되고요. 뭐 무슨 뜻인지는 알겠죠? 예, 됐습니다. 그다음에 쉽게 넘어갈게요. 그다음에 응웬민손. 네.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인터넷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4번은 쩡티 후엉. 쩡티 후엉. 반티 잼킨. 반티 잼킨. 예, 해보세요. 네, 해킹으로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 예,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니까 뭐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뭐 충분히 알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응웬 쩐반 아인. 네. 예. 정보의 바다인 뜻을 통해서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습니다. 예, 뭐 이건 그냥 그런 정도로 넘어가고요. 다음 쓰기 2번. 이제 한 단락에 글을 쓰는 것인데요. 인터넷 기능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주장한 한 단락의 글을 써 보십시오. 자, 이건 스스로에게 일단 한번 이제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는데, 여러분은 하루에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얼마나, 이 얼마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돈의 크기를 이렇게 물어볼 때도 쓰이고요. 분량. 하루에 밥을 몇 그릇 먹습니까? 이럴 때도 물어볼 수 있고. 여기서는 이제 시간의 길이를 말하는 거죠. 얼마나 인터넷을 얼마나 이용합니까? 그럼 어떻게 대답했냐면 뭐몇 시간 이용합니다. 하루 종일 이용합니다. 뭐 라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겠죠. 자, 여러분 같으면 뭐 얼마나 이용합니까? 2시간, 3시간? 아니면 10시간? 자는 시간 빼고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다음에 또한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며 인터넷으로 주로 무엇을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니까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정보를 뭐 검색해보고 이런 것도 주로 하겠죠. 그다음에 뭐 과제를 해서 메일을 보내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 채팅도 하고 SNS 활동도 좀 하고 또뭐 물건을 살 때도 인터넷 쇼핑을 또 하잖아요. 예, 물건을 사기도 하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기다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자주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는 어떤 것입니까? 인터넷 사이트 자주 이용하는 것은 뭐 포털 사이트, 베트남에는 포털 사이트가 뭔지 난잘 모르겠는데 뭐 구글도 있을 수 있고 야후도 있을 수 있고 한국 같으면 뭐 네이버나 다음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접속을 해서 어떤 기능을 이용하는 사이트. 이를테면 우리가 이 줌을 하고 있는데, 줌도 일종의 인터넷 사이트잖아요. 예, 인터넷 사이트. 줌 회의, 이거. 인터넷 사이트. 이런 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게임 하는 사람들은 그 게임 포털 있죠. 거기에 또
그런 얘기를 여기다가 그대로 쓰면 되는 거죠. 예. 다음은 인터넷 사용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다음을 읽고 여러분의 생각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인터넷 사용 시간의 증가로 가족 간의 대화 시간이 줄어들고 청소년들의 인터넷 중독 현상이 심각해지고 있는 반면, 뭐뭐 하는 반면에 그런 거 우리 배웠어요. 생활 리듬이 달라서 대화 시간이 부족한 가족의 소통 수단으로 이메일, 메신저, 미니홈피, 블로그 등을 활용하고 있어 인터넷은 가족관계의 독이자 약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문장이 굉장히 길죠. 문장 하나가 이렇게 길어요. 이제 가장 마지막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인터넷과 가족관계의 관계. 그런 신문 기사인데 독일 수도 있고 약일 수도 있다. 독이 뭐예요? 포이즌. 그 다음에 약, 뭐 메디신. 독은 사람을 죽게 만들어요. 나쁘게 병들게 만들어요. 약은 그 병을 치료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관계가 좋아지게 할 수도 있고 나빠지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뭐 그 한국 가정에서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아이들이 자기 방에서 컴퓨터 게임하느라고 문을 잠그고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겠죠. 그 인터넷 중독이 되고 있어요. 근데 뭐 요즘에는 또 아이들도 다 핸드폰을 쓰니까 아이들하고 실제로 말을 못하고 이렇게 메신저로 해요. 나도 이제 우리 집에서 그런 경우가 있었어. 거실에서 저 끝에 방에 있는 아이한테 밥 먹으러 나와라 하는데 말로 하지 않고 문자로 보내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많다고 그러죠. 그래서 좀 어떤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제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어디 이제 식사를 같이 하고 카페에 갔어요. 카페에 가면 한 10여 명이 이렇게 앉아 있는데 거기서 뭐 이렇게 크게 얘기하고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가니까 카톡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카카오톡으로. 다 이렇게 같이 앉아 있는데 거기서 카카오톡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 나면 같이 또 웃고. 좀 이게 그 새로운 풍속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새로운 풍속. 자, 요건 여러분들이 생각도 좀 많이 해보세요. 생각도 많이 해보고 그걸 글로 써보고요. 자, 쓰기 연습. 다음은 인터넷의 기능에 대한 다양한 견해들입니다. 인터넷의 순기능이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순, 역기능이라고 생각되는 것에는 역이라고 쓰고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도 함께 이야기해 보십시오. 기능은 기능인데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어요. 이 역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본래 의도한 거와 반대로 작용하는 것을 역이라고 해요. 본래 의도는 이쪽으로 하는 거였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면 역이라고 그래요. 이 자동차를 이렇게 타고 가려면 자기 차로에 맞게 타고 가야죠. 이렇게 이게 이제 그냥 주행인데 아니 이 길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한테 오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거는 역주행이라고 얘기하죠. 역주행. 근데 여기는 말이에요. 이제 15개 얘기가 있는데 이 15개 얘기가 인터넷에 대해서 인터넷과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이걸 풀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보게 될 경우에 내용을 모르는 거는 답을 안 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양심적이다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나는 내용을 몰라도 문제를 잘 읽으면 답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때 생각해보면 아 이게 답이겠다 생각되는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문장의 형식에 유의한다 하는 말을 내가 여기다 써놓은 거예요. 문장의 형식에 유의한다. 자, 예를 들어서 범죄가 증가한다. 이 사이버 범죄가 뭔지 몰라요. 그래도 범죄가 증가한다 그러면 좋은 일은 아니죠. 원래 뭐 범죄가 증가하도록 의도하는 일은 없어요. 세상에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거는 역이라고 쓰면 될 거예요.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힌다. 기회가 이렇게 넓어져. 그 좋은 일이죠. 예, 이게 순기능이죠. 그 다음에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유출된다는 말은 아까 내가 설명했지만 꼭 부정적인 때 쓰는 말입니다. 유출이란 말은 그 긍정적인 때 쓰는 말이 거의 아닙니다. 그 다음에 화상통신이 가능하다. 가능하다는 좋은 일입니다. 가능하다. 불가능하다가 아니잖아요.
쉽게 얻을 수 있다. 쉽게 얻을 수 있다. 얻으려고 하는데 어려워요. 그러면 안 좋은 일이지만 쉽게 얻을 수 있다. 제약을 받지 않는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제약을 받지 않는다.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이것도 좋은 일이죠. 등을 가능하게 했다. 가능하다. 가능하다. 이제 이 앞에 것들이 나쁜 일이 아니면 이건 좋은 일이에요. 범죄가 가능하게 됐다. 그러면 이건 나쁜 일이겠지만. 그 다음에 쇼핑에 중독될 수 있다. 이 중독이란 말은 언제든지 좋지 않은 말입니다. 예. 중독이란 말은 언제든지 좋지 않은 말이에요. 인간관계가 넓어진다. 이건 항상 좋은 말이죠. 언어폭력이 난무한다. 이거 나쁜 말이죠. 혼란의 위험이 있다. 나쁜 말이죠. 혼란을 가져온다. 나쁜 말이죠. 현실 도피 현상이 나타난다. 나쁜 말이죠. 예. 이제 이렇게 문장의 형식만을 가지고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를 한번 판단을 해봤는데 내용상으로도 여러분이 충분히 어떤 것이 순기능이고 어떤 것이 나쁜 기능인지 알 수 있으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공부를 많이 해서 시험에 이런 문제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냥 내가 공부한 데서만 문제가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추론, guess, 추측이라는 거 우리 나왔잖아요. 추측. 이런 게 나왔을 때 어떻게 내가 대응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문장의 형식에 유의하면 좋습니다. 그런 요령을 내가 가르쳐 드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의 순기능, 역기능 중에서 한쪽을 선택하여 인터넷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는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리고 다음에 쓸 내용을 메모해 보십시오. 자, 제목은 어떻게 잡을까요? 인터넷의 순기능 혹은 또 인터넷의 역기능 이렇게 하나를 잡는 거예요. 주제문 인터넷의 인터넷에 중독되는 것은 인터넷의 역기능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 주제문을 하나. 그게 이제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주장의 근거는 첫 번째 뭐 한 사례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 뭐 한국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직장을 잃고 할 일 없으니까 PC방에 가서 컴퓨터 게임을 해요. 컴퓨터 게임을 하는데 이제 한 자리에 앉아서 컴퓨터 게임을 계속 하는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밥 먹는 걸 잊어버리고 사흘 동안 그냥 계속 게임만 하다가 갑자기 죽었어요. 이 사람 쇼크를 받아가 죽어버렸어. 이런 게 이제 하나의 그 예를 드는 거죠. 예를 들고 그렇게 컴퓨터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다. 주장의 근거가 그죠. 컴퓨터 게임은 중독성이 강하다. 조금 더 예를 들고 그 중독성은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제 컴퓨터 게임은 인터넷의 역기능을 잘 나타내주고 있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 문장을 쓰는 요령입니다. 앞에서 메모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생활에서 인터넷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는 한 단락의 글을 써보십시오.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도 제시하십시오.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인터넷은 순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역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뭐 그것도 이제 퍼센테이지가 있을 수 있겠죠. 몇 퍼센트는 순기능인데 몇 퍼센트는 역기능이다. 나는 컴퓨터 게임을 안 합니다. 안 하고 핸드폰 게임도 안 하는데 딱 하나 하는 게 있어요. 딱 하나. 이거 이제 좀 쉬는 시간에 시간을 때우는 용도로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간단한 게임 뭐 스파이더 게임이라고 그 카드 숫자를 쭉 이렇게 맞추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계속 그거 계속 몇 시간 하고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내 경우에. 예.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이게 순기능도 있는 것 같아요. 긍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아요. 뭐냐? 뇌를 계속 움직이거든. 그냥 멍하고 이렇게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숫자를 계속 맞추는 거. 이거 이제 특히 그 노인들한테 그런 걸 그 정신 활동으로 많이 시키기도 하는데 게임이 그런 기능을 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뭐 또 그런 점에서는 또 순기능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고 더 생각해 보기.
자신이 쓴 글을 다른 사람들과 바꿔보고 다른 사람은 인터넷의 기능으로 무엇을 주장하고 있는지 그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것이 설득력이 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이게 설득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읽어도 아 이거 이 말은 맞다. 그렇게 동의하게 되는 것이 설득력이 있는 겁니다. 인터넷은 나쁘다. 그냥 막연히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다른 사람 읽었을 때 인터넷이 왜 나빠? 설득할 수가 없잖아요. 인터넷은 이렇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나쁘다. 실제로 이러이런 일이 있지 않았느냐. 또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러이런 일이 이런 좋은 일도 생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나쁘다.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쓰는 일이 이 학문적 글쓰기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논리적으로 쓰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이 그 주장을 믿고 따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런 글까지를 이제 한국어로 그런 글까지 뭐 여러분 모국어로도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학문적 글쓰기는 그렇게 써야 되겠지만 한국어를 그렇게까지 써야 돼요. 이제 이 고급 한국어니까 특히 이제 한국에 유학 오는 경우에 뭐 대학원을 가게 되는 경우에 리포트를 낼 때 그런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는 글을 쓰는 훈련을 지금 이 교과서에서 시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터넷은 여러분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인터넷이 여러분의 생활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경험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뭐 이건 우리가 앞에서 계속 얘기해 왔던 거죠. 순기능인지 역기능인지 그런 걸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에서 이제 글쓰기 하나의 그 모범 글로 여기다 이렇게 제시할 수 있다 이거죠. 이제 이걸 읽어보면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힌다. 청소년들이 고민을 상담하고 싶어도 선생님과 직접 마주보고 자신의 고민을 말하기가 쑥스럽기 마련이다. 이렇게 대면해서 얼굴을 보고 얘기하면 자기 고민 얘기가 좀 그렇잖아요. 뭐 부끄러운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따라서 많은 청소년들이 고민이 있어도 상담 선생님을 찾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 상담실에 직접 가지 않아도 상담 사이트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메일이나 게시판 등으로 전문 상담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마음 편하게 고민을 털어놓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자, 이것은 아까 이제 그 좀 어떤 그 나쁜 결과를 가져오는 그 인터넷 현상 중에 하나가 익명성 그랬잖아요. 이름을 감추는 것. 근데 이름을 감추고 나 자신을 감추고 상담을 하면 내가 어떤 얘기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그거는 또 긍정적인 면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익명성의 긍정적인 면. 결론으로 따라서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 단락이 시작할 때 처음에도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넓힌다 그랬고 마지막에 인터넷은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대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넓힌다 이거는 이제 한국 고유어로 얘기하는 거고 확대한다 이거는 한자어로 얘기하는 건데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장 이게 주제문이에요. 이게 주제문 이 단락의 주제문인데 이 주제문이 처음에도 나와 있고 마지막에도 나와 있어요. 이걸 이제 주제문이 문단에서 단락에서 어느 어디에 위치해 있느냐를 가지고 어떤 문체를 나누기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이제 양괄식 그렇게 부릅니다. 양괄식. 처음에만 있으면 두괄식, 끝에만 있으면 미괄식. 이제 이런 걸 이제 조금 더 글쓰기가 그 차원이 높아지면 그렇게 나올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참고적으로 그 양괄식이다. 그렇게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었을 때에는 전부 얼굴과 얼굴을 보고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가 생기면은 편지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러다 이제 전기가 나오고 전화라는 것이 나오면서 음성으로도 안 보이는 곳과 통화를 할 수가 있게 됐어요. 이게 다 통로가 채널이 달라지는 거예요. 대면에서 하면 같은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다가 지금 요새 인터넷 세상이 되니까 지금은 네트워크라고 하는 통로를 이용하고 있잖아요. 이게 통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 통로가 달라지면서 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형식도 굉장히 다양하게 달라졌어요. 그런 것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3과 21세기의 문화를 읽기 쓰기 공부를 마쳤습니다.